아침 7시인데, 하동에 처음으로 이렇게 많은 눈이 내리는 건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어제 물 떠놓은 게좀 없어서, 아이고, 눈이 더 오기 전에, 얼른 물좀 떠와야겠는데? 신선생! 물 뜨러 가요! 우리 식량도 없는데 굶어 죽는 거 아닌가? 아이, 하늘은 이렇게요, 눈구름이잖아요.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요. 아, 이거 물이 떠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날씨도 춥기도 하고, 이 추위에 계곡까지 물 들어가려고 하니까 슬퍼요. 눈보라가 뭐라 치잖아요. 아이고, 이 한겨울에 무슨 시집살. 빛을 살릴 수 있을 때는 이런 시집살이 안 했는데, 이게 무슨 고생이래. 신선생, 그렇게 산에서 공부를 하면서 사는 게 어디 그렇게 쉬운 일이요? 내가 말이야, 새벽 대바람부터 이불 속에 푹 파묻혀 있는 걸 끄집어냈더니 지금 눈물을 찔끔찔끔거리면서 한 발짝 걸어나는 거 보니까 참 짠하기도 하지만 이제 신선생도 다큰 어른 아니요? 응? 그물좀 떠오고 그렇게 해야지 내가 죽이라도 한 그릇 끓여줄 거 아니오. 힘들어도 잘 참아보세요. 그러면 확연하게 진화를 확연하게 보는 그 날이 올 거예요. 아, 시집살이가 힘들어요. 눈 맞으면 서 계곡에 물 들어와야 되니까. 아, 서글퍼요.
아이고, 지금 눈보라가 치고 있네요. 이 눈이 언제 그칠지 모르겠네요. 또 다시 물 들어갑니다. 선생, 아, 또 언제 골로 갔어? 아이, 이거 떨어요. 들어요? 아, 왜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들고 왔어요? 아유, 아유, 힘들다. 몇 들고 갈게요. 그 내려놓고 가요. 왜또 들고 내려가? 아, 눈이 그쳤나? 좀 쉬어야 추운데. 자자하니까 좋죠? 눈 오고. 예, 좋네요. 기분이 어린 시절에 눈싸움 하는 게 생각이 나네요. 눈이 오니까. 스님, 저하고 한번 눈싸움 할래요? 눈싸움 할 정도의 눈이 없어. 다 녹았던데. 그래요? 예. 아, 이렇게 날씨가 추운데. 달래가 이래 있네. 달래가 있어요. 이것이 나오는 것은 이것을 좀 먹으라는 뜻으로 알고. 오늘은 일전에 죽을 좀 끓여야지. 겨울을 이겨낸 달래 뿌리가 이렇게 커요. 잠깐 뜯었는데 이만큼 심한데 너무 많이 뜯었는데 오늘 하루. 나무는 갈아먹고, 과일하고, 답답하다. 이런 나물 약간 이렇게 뜯었습니다. 냉이, 쑥, 달래. 보리 밥해 가지고 갈은 거에다가요. 예. 쑥하고 봄나물 뜯어가지고 이렇게 넣어서 한끼 먹으려고 끓이고 있습니다. 다된것 같습니다.